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남북 문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있었던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에 있던 논의가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혹시 지소미아 논쟁 나오나 했는데 발표에서는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신 LNG 관련 문제라든가 미국 무기 수입 관련 얘기만 문재인 대통령이 좀 꺼냈던 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얘기 한반도 상황, 아까 우리 황 소장께서는 특별하게 뭐 새로운 거 만들 여지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기 북핵 중재지 자격을 찾냐, 이거는 뭐 북한이 미국이 굳이 지금 한국을 넣지 않더라도 둘이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래 보고요.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은 제가 봤을 때한 지금보다 1.5배 선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조 5천 정도로 갈 거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단계별로 가는 부분은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선이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땐 워런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면서 실제로 이제 이 자신의 그 북한에서의 뭔가를 마련하려고. 트럼프네 바이든 공격을 예. 한다는데? 근데 뭐 트럼프가 헛다리 짚은 거죠. 그런 바이든 능력도 안 돼. 공격하려고 한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지금 보고 입술 있고, 불러 놓으면 말하면 그렇게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그이 세일가스니 또 뭐니까 무기 사주는 거또 한국 기업의 이 미국 투자 또 그리고 방위비 인상 이런 부분의 대가로 한국은 제가 듣기로는 평양에서 남북미 그 회담을 이렇게 해서 북한 문제를 매듭짓는 걸 한국이 희망사항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북한이나 미국이 과연 거기에 한국이 끼울 거냐는 제가 좀 고이들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 얘기 또 하죠. 지금 이제 한미 또 남북미 관련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 볼턴을 갖다가 이렇게 경질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리비아 공개적으로 그 리비아 해법은 잘못된 거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세법이 달라야 된다는 부분에 맞장구 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감을 지금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 정도는 어떤 이 북미 실무회담이 그 벌어지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서 이제는 그 트럼프도 일괄 해법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동시적 해법 부분에서 그 동의하는 모습을 저는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하노이 노딜 때그 북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이 뭐 학자에 따라서는 그 분석가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최저 40%에서 한 70%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변 핵시설에 그 부합하는 어떤 이 제재 해제라든지 체제 보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 트럼프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 들고, 북도 그게 손해 볼게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그럼 양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그 맞아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한반도 비핵화를 갖다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그런 이 프로세스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북의 어떤 그 기존 핵의 어떤 이 오히려 그뭐 공시화, 명시화되는 부분으로 될지언정, 저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그 문제 있지. 이 북핵 프로세스의 그 진행은 어떤 상호간의 북미 상호간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일정 정도 진행할 것이다,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한테 어떤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수개월 내에 변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네요.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준 이상이 아닐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굳이 더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현상 유지 관리,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ICBM을 발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트럼프의 나이스가의 김정은 이 레토릭이 통할 수 있는 이 상태로 그냥 대선까지 갈 상황이다. 만약에 이 상황에 되고 그렇지 않고 어떤 그 단계적 타결이라든가 단계적 그핵
저기 단축하는 그런 단계적 타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는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입장에 두고 공격을 받을 여지가 대단히 큰 부분입니다. 본인이 설정했던 대북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하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대북 문제와 대중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정치 선거가 아니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이 북한이 뒷배로 믿을 수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 경제 부채 300%가 넘는 상태에서 지금 수요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중국이 얼마나 더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고 북한도 지금 전번에 한 달 동안 10여 차례 미사일을 쐈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남한이 북한에 해주던 옛날 방식하고 좀 다른 문제. 왜 다른 거 또 다른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북한의 지금 이 통치 자금이 급속하게 준다. 무역에 의한 거는 2년 전에 이미 동결이 되기도 했지만은 문제는 해외 인력 파견에 대한 그 인력이 지금 다 귀국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력 송출에 의한 외화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킹을 통해서 하던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미국에 두고 지금 그 규제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 달러를 만들 수 있는 이 통치 자금이 줄이 거의 다 지금 고갈돼가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10번 가까이 미사일을 쏘았던 거는 제일 지금 상황에서 가까운 쪽은 북한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상 유지 전략을 할 것이고 그렇죠.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네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이후에 어떤 그 변화가 있다면은 미국이 저 정도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적어도 그 싱가포르에서의 한미 북미 정상회담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으면은 뭔가가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싱가포르에서의 안 네. 이하 갖고는 아마 진전이 있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짧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은 현상 유지할 것이고 북한에 그나마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의 변화 가능성도 확실치 않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남북 관계에는 변화의 여지가 따로 독자적으로 있는 겁니까? 지금 5번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과에 내에서 하는 거 볼 때 한미 간의 어떤 입장의 조율 없이 지금 남북 간의 어떤 관계를 더 진전하거나 변화 가꿀 수 있는 여지는 내가 볼 때는 없어 보인다. 마찬가지다. 같이 역시 변화가 특히 9.19 전범 군사협정에 대한 북한 미국의 1년 동안 지금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건대는 현 정부로서 이제는 1년 전과 같은 그런 과감한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지 않냐.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미국이 새로운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대북에 대한 협상의 자세를 바꾸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상 동결되고 현상 유지되는 부분에 자신이 전에 공이라고 했지만 그거 갖고는 자신이 지금 내년에 대선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이 성과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 성과를 내서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하나 정도 뭐 핵무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해체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번 지금 북한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러니까 핵 협상과 관련해서 김정은 스스로가 제시해 놓은 그 시한 마지노선이 올 연말입니다. 올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 사실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볼턴이 해임되면서 미국이 지금 새로운 나름대로 방법 뭐 셈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건 아까 리비아식의 일괄 타결식이 아니라 결국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이고 병행하는 뭔가 하나를 해주면 하나를 하는 이런 식의 주고받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미 국내의 그런 반발을 어떻게 트럼프가 돌파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변수일 것 같고요. 만약 이것이 나름대로 잘 굴러만 간다면 저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미 3자가 모여서 종전선언까지도 지금 아마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뭐 그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고 그것이 뭐 그러니까 이 북미 실무협상만 잘 된다고 한다면 걸고 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 이기에 대한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속단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일단 뭐 지금 미국이 일종의 그 자시전을 보이고 있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북미 또 남북미 또 남북관계에 관한 견해는 보니까 딱 우리 패널
네 분이 다 스펙트럼이 좀 차이가 있네요. 한쪽 끝에는 황장 소장이 있고 또 다른 한쪽 끝에는 우리 차 교수가 있어서 이렇게 결례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전혀 새로운 걸 기대하기 어렵던 황장 소장 상당히 심지어는 초기에 거론됐던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까지 잘하겠다라서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결의인데 좀 두고 보기로 하죠. 이후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남북관계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예. 저는 그 실무회담에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어떤 정상회담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미국의 양해가 있다면은 이 우리 정부는 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예. 이 아주 기운차게 예. 저는 창의적으로 이 열어야 된다 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불가침 협정이라든지 그 이 북한 미국 대표부 평양 이렇게 상호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그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이 평화에 대한 어떤 것에서 다시 불안을 가져줬던 그 국민들한테 그 또 새로운 어떤 이 시대가 열리는 걸 그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로서도 그 총선 전에 상당히 이 긴급한 과제이고 뭐 그 부분을 북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남북미가 함께 이 이해관계가 저는 합치는 그런 지점이 올 거다. 네,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뭐 그런 계획은 없었다. 나중에 이제 유엔 총회 겸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간 이유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남북 관계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가시적인 조치는 지금 얘기했던 이제 개성공단이라든 금강산 관광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이 과연 몇 수개월 내외 이제 뭔가 좀 새롭게 뛸 수 있느냐 역시 좀 견해차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까 황정 소장도 최근에 그 셰일가스라든가 LNG 관련 문제라든가 무기 수입 문제를 거론했던 것도 그런 것에 대한 반대급으로서의 협력을 얻기 위한 이렇게 선제 뭔가 이렇게 협상용이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진행 좋은 쪽으로 뭐 성과가 나오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보니까 그 보통은 자담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중간에는 토론 같은 많이 느낌도 좀 있고 했습니다. 정의당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앞에 뭐 다른 부분도 조금 그랬었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